오랜만에 그라운드 밟으니까 어떠신가요? 어색해요. 많이 어색해요. 군대 가기 전에는 울산 월드컵 경기장이 가장 편했거든요. 오늘 조금 어색해졌어요. 아, 이제 계속 출전하면서 적응하면 되겠죠. 조금만 뛰다 보면 다시 이제 제일 편하지 않을까. 후반기에 본인이 스스로 하는 목표에 일단 빠른 시간 내에 팀에 적응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라 생각을 하고, 저희의 목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목표를 위해서 싸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전재진 선수도 역시 수원의 유스 출신이고요. 그렇죠. 수원에 뛰다가 상무에 가서 이번에 전역해서 복귀했습니다. 네, 일찍 상무에 간 거죠. 네, 그렇죠. 20살에 입대를 해서 빨리 지금 전역을 했어요. 카드가 완벽하게 먹혀드린 장면 나왔습니다. 역시 맨탄 출신이라면서 수원 삼성의 맨탄 소년단의 위험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전역 복귀 신고를 자 골로 만들어냈습니다. 박주호가 좋은 패스를 의도는 좋았는데 이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속도를 전세진 쪽에 잘 잡았어요. 네, 김범문도 굉장히 빠르죠. 전세진 오승범의 7번을 물려받았어요. 니콜라우. 자, 김민호의 패스 연결. 전세진 확실히 지금 니콜라우와 전세진 들어가면서 앞쪽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경쾌해졌습니다.